그 국토부가 지난주에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값을 발표했는데, 이거 공개되기 전에 장관님이 보고받고 설명 다 들으셨죠? 예, 계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발표된 내용의 요지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천 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변경 노선이 600억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BC 값은 원안보다 0.1이 앞선다. 그래서 고로 종점 변경 노선이 경제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거 맞죠? 예, 저는 그 결론을 보고를 받은 거고요. 네. 만약에 상세한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작업을 진행했던 우리 담당자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어쨌든 수긍이 되신 거죠.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6천 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6천 대. 근데 장관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게, 원안 노선하고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 거리, 한 7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4분 거리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굳이 사위 힘을 빌려서 종점을 옮겼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속 해오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서면 종점일 때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천 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은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좀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털끝 하나 문제가 없다, 계속 직접 말씀해 오셨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날파리 선동이기 때문에 백지화 한다고까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이 결과, 이 분석의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시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장관은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럼 전문 지식도 없이 왜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그에 대한 이 절차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제가 감독 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그런 범위 점에서는 내에서 믿습니다. 답변은 해 주시고요.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아시다시피 2번 슬라이드요. 이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에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에 노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북광주까지가 인구 밀집 지역들이고 여기가 전체 교통량의 70%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 이후는 30%밖에 차지를 안 하는 구간이고요. 그럼 사람이 많이 사는 북광주까지 다 지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개발도 안 되는 양평에 접어들어서 종점이 7km 바뀐다. 근데 전체 교통량이 22%, 6천 대면 22%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확 늘어난다. 이게 들리기에 상식적인 얘기로 들리시나요, 잠깐님? 이 분석값을 제시한 분이 아마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아까 설명 들으셨고, 이거 보고 받으셨고,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10분간 설명 들으면서 이게 탁 막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셨나요? 이 분석을 행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자꾸 나와 있다고 전문가 했잖습니까?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장관님, 목소리가 뭐? 작으니까요. 네.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답변하십시오. 네. 장관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18년에는 예타 대상 사업에도 선정이 안 되고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3개월 만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기 신도시 없는 상태에서 BC가 0.67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인구 25만 명의 이제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 이게 이제 발표되면서 BC가 0.82로 뛴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이 고속도로는 추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인구 25만 명의 3기 신도시 추진으로 교통량이 얼마 정도 증가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실제 수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작업 실무자가 아닌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와 네, 그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논의를 없어서 다 얘기하라는 네. 것은 좀 슬라이드 적절치 보여주세요. 1000대예요, 네. 고작. 이게 KDI 예타 보고서에 있는 분석 결과인데요. 이 고속도로 사업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3기 신도시 사업 배후 인구 25만 명. 이게 유발하는 이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고작 하루에 1000대입니다. 근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 양평에 무슨 3기 신도시 생깁니까?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 아, 양평군 전체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12만 정도. 12만이에요. 네. 밑에 여주까지 합쳐도 여주 11만이거든요. 3기 신도시 25만 명이 1000대예요, 1000대. 아,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이게 보면 이상한데 장관님같이 특출난 분이 이거를 발견 못하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다음으로. 아니, 아직 슬라이드는 안 주셔도 되는데 그 예타 안에 서울 송파구 직접 연결되는 이제 안이었고요. 이제 국토부랑 용역사는 이제 서울시 직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뭐 직결이 좋냐 안 좋냐 이 얘기는 오늘 하고 싶지 않고 송파구랑 직접 연결돼서 강남 3구의 수요를 흡수했을 때 교통량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있거든요. 지난주에 받은 이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4000대예요. 종점을 어디로 잡든 똑같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도로에 직접 물렸을 때 이용하는 차량이 4000대가 늘어나요. 송파구 인구가 65만입니다. 강남 3구 160만 명이고요. 근데 4000대. 양평군 12만 명인데 6000대가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작성한 사람이 있다 나오니까요. 충분히 물어보십시오. 네. 예. 잠깐만요. 예. 저